난지 캠핑장이고요. 지금 막 키친 끝내고 화로대에 불 붙여놓고 이제 나왔습니다. 잠시 바깥에서 쉬고 있습니다. 네, 난지 캠핑장에 들렸습니다. 이제 체크인을 하고 짐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저기 난지 캠핑장의 바비큐존입니다. 여기 주차장이고요. 차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짐을 이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짐을 이제 이동 중입니다. 오늘 난지 캠핑장 D12의 자리를 잡았고요. 바람이 지금 이쪽으로 불었다가 또 이쪽으로 불었다 그러네요. 일단은 이쪽으로 남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텐트는 저쪽을 헤드를 하고 이쪽으로 해서 도화를 이쪽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는 폴라리스 아킬라에다가 이너 텐트는 별도 설치하지 않고 백패킹용 텐트를 설치합니다. 콜핑이고 저 지금부터 폴라리스 아킬라 텐트 피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아킬라의 폴대는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폴대 3개가 있는데 2개는 길고 1개는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짧습니다. 저 가운데 폴대는 보시면은 여기서 바로 꽂으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사전에 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피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플라이를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아킬라 옆면 모습입니다. 이렇게 있고 원래 이너 텐트는 여기 보시면은 폴라리스라는 로고가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너 텐트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은 이너 텐트를 치지 않고 1인용 텐트를 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장을 최대한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예, 앞에 꺾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익스텐션 행거부터 시작해서 2단으로 나옵니다. 약간 꺾여지지만은 2단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완성을 했고, 오늘 이제 이너 텐트는 오늘 설치를 안 할 거예요. 오늘 이너 텐트는 설치를 안 하고 지금부터 1인용 텐트 하나를 피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콜핑이고요. 백패킹 텐트입니다. 로하 1인용이고 또 나머지 하나도 이렇게 여기에 당겨서 콕을 끼우시면 됩니다. 여기. 자, 다 끼웠습니다. 자, 이렇게 텐트가 아주 좁죠. 여기 이제 가로가 95, 길이가 210, 높이가 95. 자, 콜핑에 플라이를 올리기 전의 모습입니다. 완성됐습니다. 폴라리스 아킬라의 이너 텐트 대신에 콜핑의 백패킹용 로하 텐트를 설치를 해봤습니다. 텐트하고 잠자리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텐트에 가드팩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텐트 피칭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부터 테이블하고 체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로트에 불을 서서히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난지 캠핑장이고요. 야경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요. 저쪽에 데크존하고 A존, B존 저쪽에 있고 C존 그리고 저쪽에 글램핑존 여기는 D존하고 저쪽에 바베큐존까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네요. 사각 하로떼입니다. 이건 사각 하로떼 완전 철제로 되어 있어요. 무거워. 한 6kg 이상 됩니다. 이건 라운드 하루 떼고, 요거는 순만 이었어, 순만. 자, 소고기 올렸고요. 전부 소고기만은. 삼겹살은 아직 안 했지? 마게예요, 마게. 화력이 엄청 좋습니다. 양쪽으로 불이 있는데 양쪽으로 한 40개 정도. 화로떼 두 개, 전골 하나 지났습니다. 삼겹살 굽고 있습니다. 라면하고 전골 그렇게 구운 거 아주 맛있게. 이야, 아주 잘 익었네. 와. 아, 라면, 라면. 전골 끓이게 라면 끓였어. 아, 이제 잘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가신 분들이 많고 지금 뭐 대부분 주무시는 시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캠파이어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네요. 저도 이제 거의 정리를 하고 짐은 안으로 였어요. 짐을 안으로 였고 불멍했던 제가 많이 남아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일행은 가고 제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거 정리하고 텐트 내에 들어왔습니다. 촛불 하나 밝히면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일행들은 이제 다 가고 유튜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텐트 속에는 전기장판 깔았고요. 텐트 속에는 침낭 3000g, 3kg의 구수 침낭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텐트 호렐 그 실에는 이렇게 틀콘 하나만 지금 틀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추운 줄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불 끄고 자야겠어요. 주변이 다 조용해졌고 문도 다 닫았습니다. 짐은 텐트 안에 다 이었고요. 저 안에 콜핑 1인용 텐트가 붉은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 자, 텐트 내부의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랜턴을 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랜턴을 걸어 놓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선풍기도 걸어 놓을 수 있겠죠. 혼자 자기에는 여유롭고요.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이 침낭 뚜껑과 하고 그 다음에 전기장판도 같이 깔았습니다. 자,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엄청 많이 들리네 아침. 아, 새 소리 엄청 많이 나네요. 와우, 하늘이 흐리다. 아, 새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철수했네. 아침의 모습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심하네. 아, 새들이 많네요. 여러 가지 새들이 있어. 난 이제 캠핑장에 저 고양이 담 넘어가는 거 봐요. 새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저 안쪽에 파라솔 있는데 저쪽에가 이제 바베큐 존하고 캠프파이어 존이고요. 바로 앞에 여기 이제 텐트 있는 거, 군데군데 있는 거. 여기는 D존입니다. 여기 샤워룸하고 화장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쭉 가면 바로 여기 데크존이고요. 바로 데크존 앞으로는 실개천이 있고, 그리고 여기 프리 캠핑존. 그 뒤로 가면은 A존, B존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데크존은 C존이죠. 데크, 여기 데크 5번이네요. 이렇게. 여기 데크존입니다. 이제 여기가 실개천. 저 바로 앞에 보이는 산이 하늘공원. 입구는 저쪽입니다. 아, 쌀쌀하고 바람이 좀 붑니다. 잘 자고 일어났네요, 그래도. 아침에 새들이 엄청나게 많네. 네, 이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까지 가지고 갑니다.
깨끗하게 비웠죠? 이제 카트 반납하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여기는 주차 공간하고 캠핑장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카트로 짐을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차량 진입로고요. 그 바로 오른쪽으로 여기 허병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이제 쭉 들어가고요. 주차장이 왼쪽으로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있습니다. 정상기는 저 앞에 있습니다.